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지급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또는 예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지출 근거 없는 인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자가 필요에 의해서 일시 인출하였으나 회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며 또한 실제 급여로 지급되었으나 근로자의 사정상 신고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출 근거 없는 인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어 대표이사가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1년 이내 이러한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상환 의사가 없는 걸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지출 근거 없는 인출에 대한 벌과적 규정 적용으로서 은행 등 금융권 이자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이 비용 처리되지 않으며 기업 신용 등급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가지급금이 위험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폐업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폐업 시 미상환 가지급금 전액을 일시에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엄청난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올리거나 대표이사가 배당금을 수령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써 이는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증가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므로 가지급금 총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의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해서 상환하는 방법이긴 하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대표자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배우자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현실성이 결여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사주를 매각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회사에 매각 후그 남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있겠지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비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소득의 분류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60%의 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소득 자체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식권을 매수한 회사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손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최근 들어서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